그래서 구금운에서 26살, 응? 이때 손운에서는 죄를 상하니까 27살에 부모들이 소개를 해서 27살에 결혼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28살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9라는 숫자죠. 9라는 숫자 속에는 4라는 게 은복되어 있죠. 네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주군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45년 을유년에 해방과 더불어서 창군에서 46년 육군사관학교 2기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일본에서 그 다음에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창군 해서 46년에 2기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육군사관학교는 2년제였습니다. 4년제가 아니고 그래서 전두환이 4년제를 졸업하고 올곧게 4년제를 나온 사람이 우리가 일기다 하고 떠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전두환은 대구 공부를 나왔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비를 얻어 공부하기 위해서 6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살에 30살 하면 나이가 어디쯤 왔습니까? 30살. 자, 요 구금 마지막 가는 운이죠. 마지막 가는 운은 여기 형묘를 뒤집어 놓은 운이에요. 뒤집어 놓은 운. 그런데 월간궁이 남자 형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이고 3형이죠. 그 형님이 사실은 심의장사였는데 빨갱이였어요. 그게 누구냐? 김종필의 장인이에요. 형이라는 분이. 그래서 형님 때문에 30살에 형님 때문에 요 31살 지나면서 비거분해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합니다. 이분이. 그래갖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가담을 해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경수. 왜? 유경수 여사는 즉 이화여전을 나와서 미국 CID에 근무를 했어. CID에 근무를 하면서 여수순천 반란 사건에 장본인 70여 명을 잡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모든 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박정희를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유교가 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갖고. 그래서 본부인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시부모를 겨시다가 남편도 못 보는 시집살이를 살겠어요. 그래갖고 이혼을 하고 그 본부인은 스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스님이 됐을까요? 바로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간산방이죠? 간궁은 산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님이 되고 역시 두 번째 부인도 간산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4살에 유교를 만나서 3살이 되는 후에 정보참모로 있으면서 그래서 34살에 경인년에 그러면 대운은 어디고 소운은 어딜까? 한번 보세요. 대운은 식토대운이고 소운은 34살이 어디 와 있을까? 자, 34살. 예? 예. 손궁에 와 있죠? 예? 손궁에. 이 운에서 유경수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비거분에 결혼하면 결혼이 좋을까요? 비거분에 결혼하는 것을 우리 김은상에서는 가장 꺼립니다. 비견겁자 운에 가면은 여자 입장에서 관이 두 개죠. 그 지옥까지는 여정이에요. 자, 손국은 인수운이야. 그렇죠? 인수운은 요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 재운이죠.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제대운에 관을 송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시즌을 그렇게 거꾸로 역을 해서 본다. 기문에서는 여자는 재대운에 관소운에 결혼한다. 그럼 재생관 하기든.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손운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발정기가 와서 시집을 가고 재대운에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돈을 써. 그리고 인수대운에 결혼하게 되면 중신이야. 비겁대운에 결혼하면 친구야, 소개야. 이렇게 누구 소개로 어떻게 결혼했다 하는 과정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문능갑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물론 군인의 부인은 한 군데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만날 보따리 싸갖고 이사를 가야 돼요. 자, 37살 하면은 어디 운이 되느냐 하면은 비겁 대운에 자 이화소운이에요. 그럼 비겁 대운에 이화소운은 비겁 대운에 오토가 비겁 대운에 그럼 이화는 오토는 진생이고 요거는 가생이죠. 요거는 음요가 양요를 생하고 음요가 음요를 생할 때 이때 덤으로 승진을 했어요. 덤으로 예, 승진을 하고 이때 뭐로 승진했느냐. 계사년에 육군 준장, 그해 제2군단장, 제3군단장 포병단장을 역임하고 35살에 포병학구장검 포병을 포병감을 지냈다. 그러면 그 나이가 38살입니다. 그러면 38살은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비겁대운을 우리가 보는 방식. 비겁운 할 때는 취직을 못한 사람은 비겁운에 취직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비겁운에 퇴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겁운은 나하고 똑같은 동질성이죠. 젊어서는 늙은이 내쫓고 내가 취직을 하고 늙어서는 젊은 놈한테 내가 자리 뺏기는 거야. 이런 결론으로 역학에서 해단을 한다. 그러나 이 지금 내가 한 얘기는 문헌상에도 없다. 그래서 상담의 요령은 실전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세 번씩 강의를 해요. 오늘도 오전 강의를 하고 사실 오후에 여기 또 온데 저녁 강의를 빼버리고 상담을 할 겁니다. 오후에 여기 끝나고 나면은 왜 그렇게 매일같이 상담을 하느냐. 그 상담하는 사람 과연 누구냐. 사실 초급 배우는 사람 여기 팀뿐이 없어요. 저한테 오는 거는 10년, 20년 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낚시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낚시터에 들어오려면은 낚시꾼들이 한번 들어가는데 만 원씩 입장료를 내. 예를 들면은 그러면 주인이 입장료 가서 주머니 채우고 낚시꾼들이 고기 다 잡아가면은 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누가 낚시질하러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5천 원 주머니 챙겨놓고 5천 원 고기를 사다 또 넣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원리로 내가 샵을 하도 내가 모르는 거, 알쏭달쏭하는 거 가져와서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고 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참 세월이 좋으니까 녹음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가고 쬐 정리를 해갖고 와서 상담을 해줘. 해주고 나서 뭐가 더 추가로 있습디다 하는 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 지금 인터넷 보면은 운곡기문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 여자분이. 서울 시내 신천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6년이나 공부했어요. 응? 공부했는데 지금은 상담도 많이 하고 저분도 월등히 인터넷에 많이 떠가지고 유명 인사로 등극이 됐어요. 예. 자, 물론 예,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우둔해서 잘 입력이 안 되는데 한번 입력을 하면 잊어버리질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렇게 우둔한 사람은 한 우물을 파. 내가 이 선생을 만났다면 이 선생이 나한테는 오리지널.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은 죽고 나서는 그 양말한테 한 4, 5년씩 배워요. 그런데 여기서 도달 배우고 저기가 도달 배우는 사람은 아예 철학관도 못하고
또 공개 강좌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예 그냥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대다수가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의 이분의 운을 볼 때는 이 수방에 올 때는 내가 붕토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걸 뭐냐면 명리에서 기토탕님이라고 그래요. 기토탕님. 자, 무토는 여기서 무토는 자 수를 극제할 수 있지만은 무토는 극제할 수 있지만은 기토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이 기토는 수를 감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해자 올해 기토는 붕토가 된다고 그래서 붕토는 즉 달월자변에 네살을 집어넣는데 실제로 옥편에서는 달월자가 아니고 고기육자변입니다. 이 글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벗붕자가 되지만은 요 몇산자가 되면은 산 무너질 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토라고 한다. 붕토라고. 그래서 이 사주는 수방에 올 때 이분이 몸을 사렸습니다. 몸을 사렸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역학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역술인협회 회장 지창용 씨한테 중앙정보사를 보냈어요. 역학으로 구근을 본다는데 구근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창용 씨가 고 지창용 씨가 뭐라 했냐면은 명리학으로는 볼 수가 없고 기문둔갑으로는 구근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문둔갑 하는 사람이 그때 서너 명 뿐이 없어요. 누구누구냐? 수봉 이기목 선생, 또는 용해수 이윤영 씨, 또 신병삼 씨, 세 분 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두 분들은 한 분은 구근을 못 본다고 하고, 용해수라는 분은, 신병삼 씨는 작고를 했고, 그러니까 남은 분이 수봉 이기목 선생이에요. 거기를 보냈어. 그런데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앙정보부 직원을 강의에 등록하는 걸 등록금을 내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면은 그 사람이 가버리고 또 딴 놈이 와 등록을 해. 전혀 모르는 놈이. 참 이상하다. 이기목 선생이. 그래서 이기목 선생이 지창용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 이상한 일도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문둔갑 하는 분들은 구근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찾아간 것 같다. 그래서 아차! 옛날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했거든. 기문을 하는 낭만이 지금은 이렇게 만개돼서 TV도 나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나라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구근을 보고 나가면 죽여버렸어. 왜? 탈론하면 안 될까 봐. 그래서 아차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학원을 다 접고 뭘 했냐? 1080 격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그것이 중국 기문의 원판이에요. 그걸 번역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셔서 지금은 맹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문은 구전으로는 전해도 문헌으로도 전하지 않고 또 사람 담됨이 남을 속이거나 남을 기만하거나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은 가리키지도 않았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